빵꽃이 메시지. 오늘의 점수 해야죠. 아, 왔다요. 오늘의 점수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점수는 5점 만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리? 구리? 테굴입니다. 해골입니다. 아니, 너 머리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오늘 우리 되게 노랑노랑하네. 노랑노랑. 저희가 오늘 먹을 거는 뭐죠? 뭐예요? 오늘 저희가 먹을 것은 여러분, 햄버거예요, 햄버거. 햄버거인데, 어디 브랜드 거냐면, 맘스터치를 갖고 맘스터치. 왔어요. 네, 맘스터치를 갖고 왔는데, 사실 이 맘스터치 신메뉴가 한 작년 11월 달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은? 빵꽃이 메시지. 여러분, 저희가 어떤 버거를 사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맘터치 진짜 무슨 뭐 여기 핵폭탄이야. 이거 여기 야구공이에요, 야구공. 빵꽃이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다 꺼내봤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이 친구는 잉크레 더블 버거고요. 네. 이 친구는 예전에 한때 인기 있었던 마살라 버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 맘터치 감자튀김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저희가 추가로 주문한 건데요. 여러분, 먼저 이 박스는 뭐냐면요. 뭐예요, 테리 씨? 김떡만이요. 네, 이건 김떡만이고요. 김밥, 아니 김밥이란다. 김말이 떡볶이. 만두. 네, 김말이 떡이랑 만두. 만두 이렇게 있고요. 얘는 와우, 대박이다. 얘는 치즈 할라피뇨 치킨 너겟? 너겟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여덟 조각. 여러분, 저 이거 다 세팅 예쁘게 하고 다시 올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다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요. 하나씩 테리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얘는 치즈 할라피뇨 너겟이고요. 여덟 네. 조각이에요. 10조각 아니에요? 아니, 8조각. 아이고. 8조각에 3,000원이었고, 그다음에 얘는 아까 김떡만이라고 해가지고, 김말이랑 떡이랑 만두 해가지고, 얘가 가격이 3,000원. 3,000원. 그다음에 얘는 감자튀김이고. 근데 이게 맘스터치 감자튀김이 여러분, 다른 브랜드랑 좀 다르게, 이게 뭔가 좀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버거 있잖아요. 이 버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 칼을 꽂아놨어요. 이거 위에 보시면 칼을 꽂아놨는데, 여기 이게 보시면 이게 아살라 치킨 버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지? 잉크레더블 버거예요. 네. 저희가 여러분, 이게 너무 양이 그 한입 먹을 수 없어서 저희가 직접 잘라서 나눠서 먹을게요. 네. 우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두꺼워? 혁명이다, 진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잉크레더블은 테리가 잘라볼게요. 대박이야. 계란도 들어있다. 여러분, 테리가 들고 있는 게 인크레더블 버거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마살라 치킨 버거예요. 여기에는 계란이 들어있어요. 햄도 들어있고, 양상추 네. 들어있고, 치킨도 들어있고. 양상추들이 다 삐져나왔어요. 이따가 샐러드로 먹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될게 뭐죠? 오늘의 음료는 뭘까요? 오늘의 음료는 바로 콜라예요. 짠! 여러분, 저희 이제 먹어볼게요. 아,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배고팠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풀떼기.
여러분 저희 다 먹었어요. 아 너무 배불러요 여러분. 다는 못 먹고요. 이거 너겟 두 개랑 감자튀김 조금 남겼어요. 네. 사실 여러분 이거 사올 때 아이고 나야 양이 너무 적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저기서 사왔어요. 아 양은 적으면 어떡하지 배고플 것 같은데 세 개 사야 되나? 이렇게. 네. 근데 맘스터치는 치킨 패티가 엄청 두껍잖아요. 다른 데보다 거의 두세 배? 이러니까 거의 빵 수준이야? 빵이 먹을 때 거의 진짜 한 입에 다 못 베어물고 이렇게 부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꺼워가지고. 테리는 오늘의 베스트가 뭐예요? 저는 제가 먹었던 제 앞에 있던 잉클의 더블버거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 안에 계란 패티가 들어있어서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부드럽고 뭔가 그 계란이 부드러운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잉크레더 여기 다섯 개 중에서 잉크레더블 저도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먹자마자 우와 이거 되게 맛있다. 그냥 처음 먹어보는 햄버거에서 이런 정겨운 맛이 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혜태리는 뭐가 맛있었어요? 저는 감자튀김이요. 이거는 마살라는? 마살라도 맛있었어요. 근데 마살라. 제가 이걸로 배를 다 채워서 이걸 먹어서 그런지 살짝 퍽퍽했는데 여기 마살라는 특징이 빨간 소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느끼하진 않고 그냥 괜찮았어요. 나는 마살라 있잖아. 좀 매웠어 살짝. 여기 살짝 여기 지금 여기 얼얼해 살짝. 매운 거 너무 많이 못 먹나 봐. 여기 너무 얼얼하고 살짝 얼얼하고요. 털이 먹었어. 아 그래. 아무튼 저희 두 번째는 마살라예요. 마살라가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감자튀김.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할라피뇨. 아니 저는 계속 방송하면서 저희 첫 방송이 첫 방송이랑 너무 똑같네요. 지금 그때 저희가 노란색 커플티를 입고 이렇게 햄버거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때는 버거킹이었죠. 네. 그거를 먹은 몬스터 와퍼를 막 먹으면서 네. 했는데 너무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시면 머리가 엄청 짧을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거의 이만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머리 길어가지고 이렇게 5:5로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좀 덜 길러가지고 고데기를 열심히 꺾고 있어요. 열심히 고데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방송하면서 머리를 처음 만져본 건데 제가 잘 못 만져가지고 앞으로 제 머리가 달라지는 것도 지켜봐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저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항상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점수 해야죠. 아 맞다요. 오늘의 점수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 오 좋았어요.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 정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